이 안경 너무 써보고 싶었던 거 있지? 나도 킥시크를 따라해보고 싶었어. 다행이군. 엄마랑 데이트 잘했지. 그래서 집 오자마자 켰어. 기빨린 게 혹시 보여? 실은 공릉동 갔다 왔거든. 오늘 안 나가려다가 아까 엄마랑 오랜만에 데이트해야겠다 해서 공릉을 갔는데 커피 축제가 있다는 거야. 아이고, 목이. 커피 축제가 있다는 거야.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집 가고 싶었어. 그래서 얼른 왔어. 축제지만 제대로 돌아다 보지 않았어. 날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렇게 공릉에 사람이 많은지 나 처음 봤잖아. 이 자식, 뭔데 돌아다녀? 오늘 뭐 했어? 머리 이쁘다고? 이 머리가 이쁘다고 해주다니 정말 천사한데? 나 진짜 머리 손질을 못해서 이거 진짜 그냥 뻗친 머리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옷다산 거다? 이것도, 안에도, 이 바지도, 이 안경도. 어제 딱 왔는데, 오늘 풀착장으로 입었어. 앞으로 자주 모일 예정. 진짜 생각보다 사람들이 못 알아보셔. 신기하지? 맞아, 반지도 오랜만에 비즈 반지 했어. 뽀뽀. 오늘 약간 비즈 스타일. 그래서 하람이랑 만난 거야, 공릉에서. 그래서 같이 있었어. 하람이도 그 근처에 있었더라고. 그래서 하람이한테 사진 찍어달라 해서 사진도 찍었어. 이따 올려줄게. 오늘 양말? 오늘 양말. 너무 다 보여주나? 날씨요정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어제. 저녁 맛있는 거 먹었어. 저녁 그 근처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가게가 있거든. 거기에 순두부 전골이랑 닭껍질 만두라는 게 있어. 닭껍질 만두 진짜 좋아해서 그 닭껍질 만두랑 치즈 김치전 먹었어.
요즘 하람이와의 TMI. 내가 하람이랑 TMI 알려줄게. 오늘 이제 쉬는 날이어서, 오늘 뭔가 놀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멤버들이랑 놀아야지 했는데, 멤버들이 이제 다 약속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래? 하람이는 100% 약속이 없을 테니까 하람이랑 약속을 잡자 해서 하람이한테 얘기를 해서, 하람이는 또 당연히 약속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하람이한테, 그래, 우리 내일 그러면은, 저기, 실내 몰을 가서 쇼핑을 같이 하자. 그래서, 한두 시쯤에 만날까? 그래서 한두 시쯤 생각해서 일어나서 일단 연락을 하자, 이렇게 했어. 근데 내가 어제 늦게 잤다 그랬잖아. 그래서 생각보다 늦게 일어난 거야. 근데 하람이가 생각보다 일찍 12시 반쯤에 연락이 온 거야. 언니 저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웬일이지? 하고 이제 나도 한 1시 반쯤인가 이래서 부랴부랴 하람한테 전화를 했지. 하람아, 이러니까 여보세요. 하람이 이러는 거야. 그래서 혹시 잤어? 그러니까 에 이래가지고 우리 그냥 오늘 잘까? 이래서 에 언니 저잘 거니까 끊어요 이래가지고 둘다 잤는데, 이제 나는 그 이후로 엄마가 전화가 와서 같이 이제 그 공릉에 가자고 전화가 왔고, 하람이는 또그 이후로 어머니께서 또 약속을 같이 오늘 만나자고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됐는데, 하람이가 또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둘이 이렇게 또 만나게 된 거야, 공릉에서. 그래서 야, 우리는 어쨌든 오늘 만날 운명이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너무 웃기지? 완전 TMI야. 하람이는 100% 약속이 없어. 난 요즘 하람이가 너무 웃긴 거 있지. 하람이는 정말 좋은 친구야. 비하인드? 비하인드가 있나? 어떤 비하인드를 말하는 거지? 그니까 벌써 일주일 전이네. 시간 진짜 빠르다. 그래, 팬콘 자주 하자. 내일 짜잔 화려하지? 버범 버범. 요즘 자주 듣는 노래? 나 요즘 뭐 듣지? 그건 핸드폰을 봐야 아는데. 나뭐 듣지? 나뭐 많이 듣지? 붓기가 없다고? 그래? 고마워. 근데 이 안경이 조금 그래 보이는 것 같아. 안경 벗으면 안 그럴걸? 빰. 좀 이상해 보이는데? 다시 쓸래. 오늘의 완성은 안경인 것 같아. 하고 싶은, 오늘 셀프 메이크업이야. 잘했지? 하고 싶은 머리색. 나 요즘 있잖아, 머리에 그게 왔어. 권태기. 내 머리가 너무 질렸어, 어떡해. 멀태기. 머리가 너무 똑같아서 내 머리가 재미가 없어, 어떡해.
맨날 똑같은 스타일이랑 머리색도 그렇고. 힙합은 살짝 모르겠다. 그래서 요즘 내가 장발이 하고 싶은 거 있지. 붙임머리 하고 싶어. 그래서 나 원래 진짜 이만큼 머리에 닿으면 바로 자르거든? 근데 요즘에는 안 자르고 버티고 있잖아. 잠깐만. 방해금지 모드를 안 해서. 소리가 뭔가 수연이가 왔나? 수연인가 보다. 수연아! 자기 왔어? 자기, 나 라이브 중이야! 빌리브 인사해줘. 그래. 나 이거, 그거다. 얼굴 보이는 라이브야. 뭐야, 안경 뭐야? 어때? 센치하네. 센치? 뭐야, 끼부리지 마. 인사하고 싶어? 얼굴 나오면 안 되지 않나? 나갔는데 지금 쌩얼이어가지고. 아유, 쌩얼도 이쁘면서. 집중해. 네, 이래요.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그래. 목걸이가 다 이쁘구나.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두둔 두둔. 뽀삐 뽀삐 뽀 뽀삐 뽀 뽀뽀. 아무렇지 않은 척. 나 요즘 저 추천하는 노래요. 잠시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일단, 요즘, 데이식스 선배님들 노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도 꽂히면 그 노래 많이 듣잖아요. 아직도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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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듣고 있고요. 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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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웃을 수 있게. 이 노래랑, 이거는 제가 듣는 그 음악 그거를 들어야 내가 뭘 듣는지를 아는디. 응? 또 뭐 있지? 그리고 여러분은 뭐 들으세요? Welcome to the show. 너무 부담스럽겠다. 청춘창가 노래 너무 좋아요. 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마주하는 오늘이라서 사무치게 아픈 말 한마디에 내가 싫어도 신경 쓰지 말자. 이것도 좋죠. 음, when I'm going home.
tonight, alright. 니게 외계 없던 party. Up and down, round and round, hit the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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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t. 좋지. 요즘 좋은 노래 너무 많아요. 그쵸? 요즘 커버 했으면 하는 노래 추천해 주세요. 저 이제 슬슬 시작해 볼 거거든요. 러브 윈서 아이유 선배님 좋죠.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다. 댓글 집중 중이에요. 마에스트로의 지위에 맞춰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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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고 신나는 맞다! 꽂힌 노래 있다! 기억이 안 난다. 미안해, 깜짝 놀랐죠. 상큼한 곡. 오케이, 여러분이 남겨주면은 제가 그거 할게요. 뭐한데? 할게요. 봐볼게요.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지면 사람은 언제나 항상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엄청 왔다 갔다가 많이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근데 힘들다가도 저는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괜찮아지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단순한 스타일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뭔가 되게 하루가 무너질 것만 같다가도 다음날 어?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게 그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도 내 자신이 되게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아, 생각보다 감사하다는 게 되게 가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스스로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이렇게 팬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항상 함께 해주고 무대에서 에너지를 얻고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조금씩 내가 안에서 내공이 이렇게 쌓아져 왔던 거죠. 그게 점점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받아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엄청 오래 가거나 짧게 가거나 이게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들고 막 저는 진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 진짜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어서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게 크면은 된 거다, 감사한 거다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지금은 그런 마인드예요. 이게 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3일이 갈지, 5일이 갈지, 일주일이 갈지 뭐 모르겠지만은 지금 내가 이런 마인드를 가진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해 또 팬분들에 대해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 멤버들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힘들다고 하는 팬들이 많더라고요. 나 오늘 뭔가 이렇게 해서 힘들었어. 위로해줘.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왜 수한테 힘들다고 해? 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누구나 힘들면 위로받고 싶고 당연히 또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안음을 받고 싶다는 게 크다는 걸 너무 아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우리는 같은 사람이니까 나도 안 힘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더 커서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 문득 그 생각이 잠이 안 와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꼭 얘기를 해줘야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무대에 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 멤버들이랑 함께 할 때. 근데 거기까지 설 수 있게 같이 우리 빌리브가 열심히 함께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급 진지했죠? 죄송해요. 맞아, 저는 멤버들이랑 있으면 완전 와 이런데 혼자 있으면은 이렇게 좀 진지해요. 재미도 없고. 제가 무슨 말을 한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어떤 핵심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올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가 많이 빨려가지고 얼른 씻고 오늘도 일찍 자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들면 언제든지 기대세요. 언제든지 버블에 얘기해서 같이 풀고 얘기하고 아시겠죠? 밥 많이 드시고 항상 고맙고 확실히 사랑하는 사람이 잘 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밤이 평온했으면 좋겠는 마음. 그래서 늘 잘 잤어? 잘 자 라는 말이 늘 따라 붙는 느낌? 그게 사랑인가 봐요. 그러게. 고생 많았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고 내일도 한 주 화이팅 해보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최고예요. 나도 최고고. 그래서 우리는 최고야. 사랑해요, 여러분. 잘 자고 일어나. 제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오하고 아건바팽 빠빠.